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어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주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초로 온라인 중계를 병행했습니다. 주총 주요 안건인 재무제표 승인과 사내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이 모두 가결됐습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향후 3년간 정기 배당 규모는 연간 9조 8천억 원으로 상향했고, 매년 잉여 현금 흐름의 50% 범위 내에서 정기 배당을 초과하는 잔여 재원이 발생할 경우 일부 조기 환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회장은 또 인수합병 진행에 대한 주주 질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분야를 가리지 않고 M&A 대상을 신중히 탐색하고 있다며 기존 사업의 지배력 강화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탐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종근당의 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 허가가 불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안전성 효과성 검증 자문단은 어제 종근당의 췌장염 치료제 나파벨탄주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증 자문단의 논의 결과 앞서 제출된 임상 이상 결과만으로는 약의 치료 효과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조건부 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추가 임상을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국산 2호 코로나19 치료제 탄생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45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427명, 해외 유입은 18명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진은 택배, 물류, 글로벌 사업 집중을 통해 2025년까지 매출을 3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한진은 어제 장래 사업 경영계획 공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경영전략 비전 2025를 발표했습니다. 한진이 제시한 2025년 매출 목표치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향후 연평균 9.6% 성장을 가정한 규모입니다. 한진은 이를 위해 대전 메가허브 터미널 구축 등 택배 물량 처리 능력 확대와 설비 자동화에 5,094억 원을 투입하는 등 2025년까지 총 6,480억 원의 투자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호황을 누리고 있는 IT 게임 업계에서 평균 연봉 1억 원 대열에 합류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 SK텔레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2,100만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IT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이버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 247만 원, NC소프트는 1억 555만 원으로 SK텔레콤에 이어 평균 연봉 1억 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다만 이들 기업에서 경영진과 직원 간 연봉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연봉 상위 5명이 직원 전체 평균 연봉 대비 SK텔레콤은 25.06배, 네이버 24.74배, NC소프트는 66.78배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 지분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어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중 1.43%인 5만 5천 주를 KCGI에 장내 매도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경영권 분쟁을 함께한 3자 연합의 일원인 KCGI에 주당 6만 1,300원의 주식을 팔아 33억 원가량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조 전 부사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물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40대 남성의 투자자 수가 서울 강남구를 제치고 주식 투자자 수가 가장 많은 전국 지역 단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 투자자 중 수원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투자자 수는 34,463명으로 전국 구, 시, 군 및 성별, 연령대별 투자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부동의 1위였던 강남구 40대 남성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전체 주식 수는 2억 608만 주로 강남 8억 2513만 주의 4분의 1에 미치지 못했지만 투자자 수는 더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